고백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식방송 진행을 많이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손해를 가는 건 전문가 추천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실제로 그런 투자법도 있습니다. 가치 투자긴 하지만 모니 씨가 말하는 쉐임리스 클로닝 기법. 저처럼 누굴 따라 사시는 분들 창피하시지 마시고요. 더욱 당당해지십시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더블체크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게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전문가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처럼 이렇게 누굴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전문가님 방송 보시다가 네. 이 사람 좀 따라 사고 싶다, 이 사람 좀 괜찮다 이런 사람 있었나요? 아, 전혀. 영어로 네버라고 하죠. 전혀 없었고. 오. 자, 다만 우리 안신행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법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매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누구를 추종해서 산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또 추종 매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게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전문가가 유달리 추천했는데 그 종목이 또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남들은 안 좋다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고 주식시장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답에 가까운 근삿값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맞춰가지고 확률적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틀리더라도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말 뭐 많이 늘여놓긴 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나다, 나. 여러분들 10시와 12시 주도적으로 또 프로가 추천하는 종목도 오늘 있습니다. 더블체크부터 그럼 출발할게요. 전문가들 추천주 매수를 앞두고 계신다면 더블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MTN에서 했던 것이 덴티움, 네? 그리고 스몰M에서 했던 것이 LS전선아시아하고 동원수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W증권 방송에서 SK이노베이션 했는데 우리 안신 앵커가 그러면 종목 한 개 골라주세요. 아, 네. 오늘 역할이 좀 바뀌었네요. 저 네. 선택 할게요. 해도 네네. 되죠? SK이노베이션. 자, 의견 일치입니까? 동상이몽입니까? 동상이몽? 자. 아, 일단 저희 브리핑 네네.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오전 중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흑자 전환은 성공하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정도 나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전문가도 1분기 네. 실적 발표 전에 추천을 했단 말이죠. 전일장에 추천을 했으니까 실적을 감안했는데도 추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뭐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실적의 부분과 그리고 주가 간의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괴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모두 다 시장에 녹아 들어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결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까지 나왔던 실적을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월 31일까지 발표되는 기업들의 기업 공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선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3월달까지 끝나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 정보를 과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SK이노베이션 1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더라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 결국에는 2분기는 바로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바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주가는 상당 부분
발달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전문가도 그런 입장에서 뭐 추천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나오거나 또는 크게 빠지거나 어닝 쇼크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사실상 분기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SK이노베이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네. 내다보는 거네요. 주가는 20만 원 선 뚫어내는 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제가 이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진 자리를 조금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고가 권역을 한번 잡아본 다음에 요런 자리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뭐 상단에 있는 20만 6천 원대 그리고 하단에는 12만 8천 원, 13만 원대에 대해서 이제 요런 지지가 형성되면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변곡점에 해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제 과매도 구간이 접어들고 이 이후에 추세적 상승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0만 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 자체도 지금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이대로 빠져버릴 것인가?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20만 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은 관심권역을 좀 더 넣어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이분이 지금 오늘 뭐 추천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조금 더 다듬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물량을 이제 떨어졌던 자리들이 뭐 이런 자리가 돼요. 그러면 하단에서 이렇게 투매가 이제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밟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디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단기적인 저항이 잡히겠죠. 그러면 요 자리 그래서 한 18만 7천 원, 18만 8천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19만 원대가 좀 무너진다면 그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보유하고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만 원대만 잡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견 일치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도 올려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권역에 넣어보시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MTN 시대 포착에서 대한해운, 인피니트 헬스케어, 와이소, 네. 알파홀딩스 있습니다. 네, 뭐부터 볼까요, 우리? 국제유가 네. 반등에 따라서 앞서 살펴본 종목 의견 일치 나왔잖아요. 이 종목도 의견 일치 나올 수 있는지 대한해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조선주 반짝 급등세가 나타났긴 했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 전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번에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조선주 반짝 급등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보는 종목 어떨까요? 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대한해운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유가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플랜트 산업이 국제유가와 상당히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오일머니로 인해서 플랜트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그러면 이 대한해운이라는 기업이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베네핏이 크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제 벌크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벌크선에 대한 부분과 국제유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랄까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나오잖아요. 이제 대형 벌크선에 대한 시장이 점진적인 안정세를 기대를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운업황 자체가 이 벌크선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LNG 운반선 또는
우리가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벌크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벗어난, 논지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럼 대한이온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가까이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만원은 네. 지지를 하고 있긴 해요. 네, 뭐 일단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제 그냥 이런 의미 없는 흐름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 여기 한번 투매가 한번 떨어진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요 자리들 보이시죠? 지금. 그럼 한 2만 6천 원대 한번 크게 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음봉이 크게 발생되고 꾸준히 이런, 뭐랄까, 하단에서 머물러 있는 과정들인데 이 대한해운에 대한 주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뭐 유가에 대한 상승을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자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큰 기업들이죠. 차라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낫고요. 만약에 조선업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그 대한해운은 소외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메인 스트림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조선주 들어왔는데요. 교체 추천해 주셨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중공업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는 동상 이몽 찍고요. 다음 오전장 추천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 할까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차트가 진짜 감미로워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네.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거 참 감미롭잖아요. 의료기기 업체 맞죠? 네, 맞습니다. 맞고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시간 새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가 됐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안신 앵커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랄까 이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간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세 초입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스마트 진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좀 변형시켜 가지고 스마트 진료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영상 기록 장치 자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기업 말고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무 기록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비케어라는 종목으로 하고 그 두 가지가 나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사실 이런 부분도 항상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항상 보면 이제 삼성에 대한 M&A 관련해서 이슈가 항상 나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예전에 이제 삼성 메디슨에서 분사했던 분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의료산업에 대해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기업이 이제 M&A 재료로 항상 나오거든요.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증권 방송이랑 K증권 방송 두 곳에서 의견 일치를 보여줬는데 과연 우리 이상로 전문가도 의견 일치 주실까요? 자, 예. 일단은 앞에서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 진료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신고가 네네.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지금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인데 유비케어가 더 화끈하게 올랐었네요. 유비케어는 직접적으로 이제 의무 기록지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건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닥권역에서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데 이제 새빨간 투자 시간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시세가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이런 거는 앞에서 보다시피 상당한 매물이 아직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데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기업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이제 비트 컴퓨터 요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비트 컴퓨터. 네, 이것도 지금 앞서 봤던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거의 뭐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서 1등은 유비케어, 2등은 인피니트, 3등이 이제 비트 컴퓨터 이렇게 나뉘고 있다. 대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순환매 테마적인 부분으로서 기업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 저는 지금은 좀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같이 가고 있네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블체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프로가 꼽은 유망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네, 오늘 이게 참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답답하고 좀 지루한 시장입니다. 아, 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조금 화끈할 수 있는 그럼 우리도 제오비주를 한번 해봐야 돼요. 쥐압주? 예. 네, 그렇죠. 네. 그 앞에서 조금 더 붙이면 개잡주가 되거든요. 오, 그 개잡주까지는 좀, 네. 아니더라도 약간 잡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회사는 괜찮은 기업.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준비 많이 하셨네. 네, 캐몬이라는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했던 3대 육성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이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하는 기업, CRO 인증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캐몬과 하나가 이제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이런 안정성 평가를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 캐몬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한번 3,200원까지 한번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고 빠지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질 때 거래량 자체가 없거든요. 항상 양봉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저가 권역에서 자리를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뭐랄까 이제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개별주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요 잡주 한번 추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대신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유의점.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명심하시고 대신에 기업에 대한 내신은 상당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680원에서 우리가 1720원, 그걸 손절가 하단에 161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되고요. 매수가 1680원에서 1720원 사이에 들어가시길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디어 한 종목 들을 수 있었네요. 캐몬으로 또 7% 수익 났다고 기분 좋게 소식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마지막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